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에서 구입했던 식물을 공항으로 가져오기까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도착한 지한 일주일 되었고요. 이제야 영상을 올리는데요. 육립축산거물본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져 있고요. 제가 너무 약한 상자에 넣어서 제출해서 다시 튼튼한 박스에 넣어서 보낸 것 같아요. 만약 저처럼 공항으로 식물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런 택배 전용 박스에 넣어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그냥 제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될것 같아요. 호야 잎에는 이렇게 점이 있는데 공항에서 제출할 당시 병반이 아니냐고 문제 삼았는데 검역은 문제없이 통과했네요. 웬만하면 지저분한 잎은 제거하고 가져오는 게 안전하고요. 그런데 호야는 건강한 잎도 이렇게 반점이 잘 생깁니다. 검역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 있고요. 이건 연한 분홍꽃이 피는 개발이고요. 세 박스에 포장을 해서 그런지 착불 비용은 8,000원이었고요. 신발 박스는 제가 넣어서 제출한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고요. 키친타올에 싸서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이건 흰꽃이 피는 원종 개발인데 꽃봉오리가 모두 시들어서 왔지요. 공항에서 제출할 때만 해도 꽃봉오리가 싱싱했는데 괜히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꽃봉오리 안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면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비행기 타기 전에 꽃봉오리를 제거하고 가져오는 것이 좋고요. 꽃봉오리가 하나는 살아있네요. 아직 뿌리가 짧으니까 낮은 화분에 심어도 되지만 저는 뿌리 활착하고 이 화분에 오래 키우기 위해서 깊은 화분을 선택했어요. 재배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렇게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식물은 낮은 화분을 선택하는 게더 안전하고요. 저는 아래쪽은 배수층으로 펄라이트를 반 이상 혼합한 용토를 넣어서 배수에 좀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 혼합 용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꽂고 마사를 얹었는데 화장토인 마사는 복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아주 연한 분홍 개발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5일 정도 지나서의 모습인데요. 잎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꽃도 피었어요. 시방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든꽃 밑에 달려있는 것은 나중에 떨어졌고요. 이건 2월 말에 들인 건데, 냉해 입어서 잎이 아주 얇아졌다가 다시 통통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개발은 꽃봉오리가 떨어지고 피지 못했을 경우, 주꽃만 잘 맞춰주면 꽃봉오리를 다시 올리면서 피는 경우가 있어요. 따뜻한 베란다에 놓아서 봄을 한번 느끼게 해야겠어요. 올 봄에 연한 분홍과 흰 꽃도 또 다시 보면 좋겠고요. 꽃피면 또 소식 전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